사실 저희 중립기어 1회에서 부국장과 함께 다뤘었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김기현 대표와 새 지도부가 선출된 게 이달 초인데요. 좀 선거 때보다는 존재감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대표가 누구죠? 김기현.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맞습니다. 할 때는 네, 누가 되는 거야? 누가 되냐? 친윤 박빙도 아니었죠. 친윤 그때 한창 우리 얘기할 때 그때 친윤 쪽에서 윤핵관들이란 표현이 좀 특정 계파에서 쓰는 거니까 좀 자제를 한다면 친윤 핵심들에서 그때 이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전 의원 쳐내고 안철수 쳐내고 막 그랬잖아요. 막 쳐내고 그럴 때, 야, 그래서 전당대회가 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과열 양상? 하다가, 본 게임 들어서도 좀, 본, 근데 정작 본 게임 들어서, 좀 꺾였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좀, 이제 헛발질한 두번 하면서, 공중 3회전 몇번 이렇게 헛발질 하면서, 그때 별로 이제 잘 이렇게 못 모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전당대회를, 에 대한 이제 그 관심도가 한번 확 꺾이고 네. 전당대회에 대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전당대회 당일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최고위원 전원이 신윤계로 됐다 예. 그 이준석계 전원 사망 네. 이랬을 때 한번 쫙 반짝 뜨고서 그 예. 뒤로 싹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친윤계가 싹쓸이 할 경우, 예. 당정일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당에서 나온 어떤 그 정치적 역동성, 다이내믹스, 이런 게 거의 확 줄어들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용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당이 지금 용산 출장소냐, 아, 용산 그러니까, 출장소. 그러니까 여의도가 행정구역이 영등포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용산구 여의도동이래 누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지금 사실 존재감이 없는 당에서의 거죠. 목소리나 좀 이렇게 같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예. 좀 건설적인 다른 그 제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약간 좀그 스피드가 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아니면 완급 너무 조정도 느린 것 같다. 해주고, 예. 이런 좀 건설적인 호흡 이제 쿵짝이 나와야 되는데 쿵짝이 안 되고 그냥 쿵 하면서 쭉 가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맛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럼 이제 그럼 뭐예요? 그럼 보면 기자들도 그럼 자연히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기사 쓸게 없. 기사 쓸게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얘기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무슨 맞아요. 그렇다고 이준석 당대표 했을 때처럼 맨날 대통령 욕하고 삐딱선 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지금 이준석 당대표 때 시절이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쪽하고 반대로 가는 그때는 이제 당정 완전 파열이었다면 네. 지금 그렇다고 당정 너무 혼연일체로 간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죠. 바람직한 어떤 예. 정치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 지금 여러분들 당 지도부나 최고위원 중에서 한거 중에서 최근 기사 난것 네. 딱 하나 아니에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국 가서 맞아요. 정광훈 목사 무슨 얘기한 게 그게 네. 유일하게 기사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현 상황인 거예요. 세영국님께서 사실상 여당이 대통령에게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전달해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은 그냥 행정부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행정부 출장소라니까요. 행정부 출장소. 행정부는 권한이라도 있지. 행정부 출장소라고 하잖아요. 제 얘기는 네. 아니고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용산구 여의도동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 네. 아닌가 근데 또 싶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원내대표 선거도 예정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김학용 의원과 윤재옥 의원, 근데 둘다 친윤입니다. 그래서 친윤 대 친윤 대결 구도로 흐르는 모양인데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전혀 될수 없죠. 네. 전혀 될 수가 없죠. 전혀 될 수가 없죠. 사실 누가 돼도 장담하건데 전혀 아마 이번에도 만약 되면 원내대표 뽑히는 날 기사 딱 나고 네. 다음 날부터 원내대표 누구지? 계속 주호영인가? 그쵸, 이러고 그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윤재호 의원, 김학의원 다 의원으로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윤재호 의원이 경선 때 상황실장 하면서 사실 친윤 핵심이고 네. 김학의원은
친윤 정도로 보면은 아주 핵심은 아니지만 또 경기도 지역에서는 또 나름 친윤 쪽에 목소리가 있어서 네. 구도는 뭐 선거 흐름 비슷하게 굴러가는 거는 저번 전당대회 때보다도 오히려 더 재미없게 굴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